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 투, 원! 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니까 그래도 대표로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원어원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팬사인에 많은 팬미팅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우리끼리 오붓하게, 그렇죠? 함께 모여서 팬사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오늘의 느낌, 우리 소감을 우리 민현 씨로서. 네, 일단 이거 그 콜드브루 팬사인에 오려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연락을 다 모으고 또 그 중에서 추천해가지고 당첨돼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대회랑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같이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행운도 있으신 거고 그만큼 또 노력도 많이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우리 민현 씨가 해주셨고요. 자, 지금 뭐 대단한 활동, 대단한 활동 만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워너원의 현재 지금 어떤 컨디션이라던가 지금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성원 씨가 좀. 일단 저희가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앨범, 프리퀄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멋진 모습을 또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 앨범 지금 예약 판매 중이고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추후 활동 계획도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 재환 씨가 네, 저희 지금 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지금 팬미팅 또 한 곳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팬미팅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터뷰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나누고 싶은 대화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또 사인회를 진행하면서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좀 이쯤에서 줄이고 자리 편안하게 네, 3, 4분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